이제 9월 6일 날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이제 일종의 정견 발표죠.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황교안 후보가 발표하신 거는 이 발표자 연설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총 시간은 9분이었고 그 가운데 뭐 질의응답을 빼면은 직접 이제 마이크를 잡고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이 7분 9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3분 29초부터 약 4분, 그 7분 가운데 4분 분량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1%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견 발표 7분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71%인 4분을 부정선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나 둘셋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용기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밑에 아니, 스태프들도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뭐, 많습니다 그건 이렇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영남 쪽 순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주로 이제 인천에서 있었던 재검표 관련된 자료, 또 울산에서 있었던 재검표 자료, 이런 자료들을 만나는 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시민 단체에서 모이는 모임의 기회도 가서 내가 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맨 처음엔 여러분 요새 그 부정선거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아신다고 그래요. 그때 나와 다니는 이런 사진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들은 뭐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니까 눈들이 동그래지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진의 의미, 이런 영상의 의미, 이것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투표할 때 없었던 용지가 개표할 때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봤더니, 누가 이거 바꿔쳤다는 거 아니냐고, 투표할 때 없었던 것이 나중에 며칠 뒤에 개표할 때 사전 투표의 경우에 예, 그렇게 됐죠. 뒤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시민들이 금방, 아니, 누가 바꿔쳤네요. 지금은 이러는 겁니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알게 되는 바로 겁니다. 저는 이번 이제 비전 발표회, 3분, 아마 3가지 공약 발표회, 중요하죠. 또내 선거를 위해서 이번 이제 대선 후보 출마했는데, 우리 당내 경선하는 거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또 내가 표어들 이런 메시지 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순간들은 다 국민들에게 발표가 되는 보여지는 공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엄청나죠. 기회에 국민들 이것 좀 보십시오. 이래서 제가 시간을 반 이상 아까 70%라고 했는데 저는 뭐 계산 안 했습니다만은 보여드릴 걸 여기에 다 시간을 할애하자. 그리고 앞에 제가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정말 다 중요한 건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시간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제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무려 4분 정도는 할애를 하셨다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보다도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한번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제 방송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는 부분들이 황교안의 폭탄을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4분짜리를 그대로 붙여가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4분 방송을 내고 또 별도로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할애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를 많이 알리는데 그 황교안 후보의 그런 정책 발표, 3대 정책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마치면 이제 곧 보시겠지만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또 말씀을 더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가 투표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이번 재검표할 때 다수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투표하게 되면 한두 번 접지 않습니까? 당연히 접죠. 접으면 이게 빳빳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 100장 묶음이라면 그 중에 뭐 제 얼핏 보기는 한 30, 40% 정도? 이 정도는 빳빳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접은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빳빳한 용지가 뭐냐? 선관위가 물어보니까 이건 보건력이 있는 용지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00장 중에 70장은 보건력이 있고 나머지는 보건력이 30장은 보건력이 있고 나머지 70장은 없다는 거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투표 용지들인데 어떤 건 보건력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 어떤 한 30, 40% 정도 되는 건 아주 정말 깨끗합니다. 전혀 손대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중국에는 투표할 때 이거 다 보여주고 접지 않고 보여주고 한답니다. 당에다가 내가 이거 찍었다 알려야 되니까 그게 공산당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각 세 개 재검표했는데 거기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에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최근에 안 건데 한번 3, 4일 전에 알게 된 건데 영등포 을의 경우에 선거의 명부를 최근에 입수를 했습니다. 거길 보니까 최고 고령이 134세예요. 그게 선거의 명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선거관리가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면 이건 뭐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같으면 서울, 경기, 인천,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63대 36입니다. 예. 세 곳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15 총선 전체가 무효다.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예. 전면 무효입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아시고 분노하셔야 된다. 또 저희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 야당 정치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선거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대 정책 발표하실 때도 이 발표한 때 뒤에 자막이 4.15 총선 전면 무효 이런 내용들이 딱 그냥 검은색 자막에다가 붉은색으로 쫙 이렇게 뜨니까 그게 노출이 벌써 한 뭐 5초에서 7초 정도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만 자 그럼 이제 인천 연수원에는 직접 참관인으로 가시지 않았고 8월 26일 날 실시됐던 경남 양산을 나동영 후보가 나왔던데 하고 8월 30일 날 박용찬 후보가 나왔던 서울 영등포에서는 직접 참관인으로 참가하셔서 현장 그 재검표 현장을 보셨는데 또 재검표 현장에서는 좀 느끼는 게 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뭐 또 경남 서울 세 곳에서 이제 세 지역에서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함에 들어 있는 그 용지들을 이제 재검표라는 게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다음에 투표자 개표장에 모여서 개표했고 예. 그다음에 덮어 봉인한 거 아닙니까? 100장씩 묶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재검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한 그 투표용지를 가 나와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져 있는 그런 투표 용지. 이제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투표용지가 가짜면 안 되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진짜 투표용지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투표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받았던 투표용지가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상하게 문드러져가지고 일장기처럼 돼 있다. 그러면 대번에 이거 뭐 이상하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울 또저어그 울산에서 한 경남 거기에 이제 양산을. 혹시라도 그런 현장에서 이의가 있었던 적이 있냐? 이의가 없었답니다. 예. 없었는데 현장에서 재검표하니까 나왔다.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투표용지도 있었고 또어그 투표지 하단에 푸른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투표용지도 있었어요. 예. 이거는 투표용지는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뒤에 파란 물이 들어있는가?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예.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또한 번도 접지 않은, 접은 적이 없는 이런 투표용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0% 정도, 됩니다. 또, 옆구리가 터진 투표지. 투표지가 옆구리에 터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잘랐던 얘기죠. 예, 뭘 자르면서 이제 그렇게 예, 된 거죠. 예. 인쇄해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어요. 우리가 사전투표 한 장씩 하지, 두장 붙여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엉터리. 또, 이제 투표용지는 본래 이제 납품을 받습니다. 예. 그럼 납품업자가 이 투표용지는 이제 몇 그램짜리다. 이걸 이제 그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100g이다. 그러면 이제 100g짜리 계약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썼는데, 나중에 나온 투표용지를 보니까 그보다 무거운 겁니다. 어떤 건 150g이나 170g. 150g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 뭐 정말 국민들이 희한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떤 투표함은 봉인지를 뗐다가 다시 붙인 이런 투표함도 발견이 됐습니다. 뭐더 아주 희한한 일은 우리 저 관내 사전 투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편투표. 예. 예,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272만 표였답니다. 예. 예, 우리 박주현 관계되는 변호사가. 변호사들이 이제 쪽 예. 해봤어요. 그랬더니 272만 표인데 그 중에 150만 표 정도가 조작된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뭐 예를 들면 투표한 장소도 다르고 또 쪽지도 다르고 뭐 정말 여러 유형의 이런 부정 투표용지가 확인됐는데 그게 272만 표 중에 150만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접수한 선관위 직원 이름이 기재가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시 접수한 뭐 선관위 이름이 기재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새씨 예 개씨, 개시 희씨, 또 깨씨. 예. 정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 용지가 2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도권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득표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대 36. 이거는 63대 도저히 36. 우회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게 우회일 수 있습니까?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부정선거였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엄청난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에 갔습니다. 그때 13대 총선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가 차출돼서 갔던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공안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간첩사범 이런 걸 주로 처리했어요. 뭐 저만큼 오래 선거사범 처리한 분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경험과 경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결론은 이건 전면 무효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선언하게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